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벤투스 아레나에서 전해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유벤투스 홈에서는 언제나 강해왔죠.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공격수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패스받을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계속 잘 전진하는데요. 네, 여기서 공 따냅니다. 게으르게 하지. 네이마 공격수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패스받을 선수가 있습니다. 공이 흘러가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마스크맨 김태형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좋은 차스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입니다.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파울로 디발라 애슐리 콜 다비드 비야 다비드 비야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자, 마침 동료들이 옵니다. 마키시오 공격 대응 펼치는 유벤투스. 문적으로 그대로 제도합니다.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해결합니다. 기가 막힌 헤더. 아, 정말 이렇게 되면은요 골키퍼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축구에서 헤딩처럼 멋진 골도 없거든요. 그림 같은 골이네요.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1대0입니다 파울로 디발라 애슐리 콜 또 볼을 노립니다. 키퍼가 단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전 끝났는데요. 자,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주 지금까지는 재밌는 경기였는데요. 후반전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네이마 신중하고 안전한 패스 연결. 다비드 비야 맞춰줍니다. 월드 레전드 파지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네, 시도할 만합니다. 줄라탄의 차단.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 소리가 워낙 커서 방금 헤드폰 볼륨을 높였다가 내렸다가 했는데 정말 대단한 열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중계하다 보면은 현장의 어떤 소리 때문에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이런 소리는 아, 전호의 기회 잘 맞았는데요. 골 만들어냅니다. 게으르게 하지. 0입니다. 리히슈타인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어떤 판정을 내릴지요? 주심이 판정을 내립니다. 선수들 뭔가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퇴장입니다. 아,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좀 무너질 수도 있는데 너무 태클 자체가 심했어요. 이관 슈팅 기회 잘 막았습니다. 슈팅 기회 귀신이 유벤투스에게 코너킥을 줍니다. 아쉽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저런 위치는 뭐 어떤 슈퍼가 와도요 쉽게 맞기 어렵습니다. 아, 점수판이 2대1을 가리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패스 이어봤습니다. 애슐리 콜, 와이피르 사무엘, 미카엘 에스양. 에스양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네이마 다니 알베스. 아, 초로의 기회. 아, 공을 잘 지켜냈는데 허무하게 뺏겨버리고 마는군요. 다니 알베스. 패스 연결로 상대 수비를 흐트러뜨립니다. 네이마 코너킥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트로이 소리가 워낙 커서 방금 헤드폰 볼륨을 높였다가 내렸다가 했는데 정말 대단한 열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중계하다 보면은 현장의 어떤 소리 때문에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야 저희도 신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더 커지고요. 네. 자, 추가 시간 조금 넉넉히 5분을 줍니다. 이브라이브 리치. 상단 구석에 꽂히나 했습니다만 약간 벗어납니다. 자, 빠집니다. 절묘한 패스. 가수비 뒤로 물러난 사이 슈팅. 예오르게 하지. 멋진 골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기량, 합력 플레이 모두 좋았습니다.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아, 이런 골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팀이 좋은 팀이라고 하는 거죠. 아, 올 시즌 최고의 볼터치 두 개 오늘 다 나오네요. 잡아놓고 마무리하고. 아이, 대단합니다. 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미카엘 에스야. 주심이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